네, 오늘 수양명 대장경 한번 보죠. 네, 수양명 대장경은 여러분들이 수양명 그 혈자리 조금 알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책을 보면 되는 거고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의미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수양명 대장경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몰라놓으면은 어디다 활용을 할지 어디다 쓸지를 잘 모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명 말려준다, 대장은 금이다, 딱딱하게 해주면서 건조하게 해주는 데는 역시 수양명 대장경이 아주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고까지 했다고요. 학고이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정형 유경 합혈로 봤을 적에 2간 3간 합곡했고 이번에 양계죠. 양계. 글자 그대로 양계다. 예, 양계. 글자 그대로 변양자에다가 그 신의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양계, 말만 들어도 아주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하는 곳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에 시원하게 해주는 자리는 역시 양계일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계는 말 자체에서 상당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 위치를 한번 보죠. 완 뒤에 횡면 요측 끝인 무지신기근근과 무단신기근과 무장신기근지간의 흉함 가운데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무지를 이렇게 힘줘서 제가 여기 쓱 들어가는 곳이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뒤문 손목에 이 횡문단, 여기 보면 전부 횡문단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 손끝에 여기 보면 횡문 끝 가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여기가 꼭자리다. 꼭자리. 다시 얘기해서 양계다, 양계.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전 세계를 나가는 건데. 큰 실수했네,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여기, 횡문단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딱 힘을 줬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바로 양계다, 양계.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양계에다가 침을 꽂을 적에는 어떤 현상을 고칠 수 있냐, 주치는. 두통, 머리 아픈데. 또 목적 종통, 또 이명, 치통. 뭐 치통이야 주로 또 상치통보다는 하치통이 더 잘 듣겠죠. 치통은 또 인후종통, 수안통. 그러니까 항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근혈, 그 침 놓는 근혈 부위에 이상 있는 걸 다 치료하는. 양계하면 양계 이 팔목 부위에는 다 치료하는 거예요. 양계하면은. 또 양곡하면 또 팔목 부위를 다 치료하는 거고 그 부위에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역시 양계 두통을 치료한다는 건 양계라는 말 자체에서 맑은 물이 흐른다. 상당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속 터질 적엔 양계에다 침을 꽉 꽂아놓고 살살 바른 쪽으로 돌려. 그러면 아픈 듯 하면서도 시원해질 거죠. 목적 종통이다. 눈이 붉고 아픈 거. 이거 역시 열증이죠. 옳지. 양계혈은 열을 치료하는 데는 좋은 혈자리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0.5 내지 0.87 직자한다 그랬습니다. 직자한다. 수양명경이 행하는 것을 경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혈이다. 경혈. 수양명경의 경혈 맞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편약. 저희 또 정신이 없네 이렇게 편약. 편약. 예. 이 글자 뜻으로 봤을 적에 쪽편자에다가 역사역자죠. 한쪽에 어떤 기울어진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편역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편력? 예? 저기요. 어, 뭐. 낙혈. 편력하면 낙혈이라는 사실을 턱 떠올려줘야 됩니다. 그때 시험까지 봤는데도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좋죠. 그럼 편력에다 침을 꽂았을 때 낙혈이니까 어떤 작용을 한다? 에? 낙혈이면. 폐경맥과 연결이 되는, 한마디로 편력에다 침을 놓으면, 수태음 폐경맥과 수양맥 대장경을 동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혈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그렇게 이건 많이 쓰면 쓸수록 좋죠. 기침 나는 데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폐경맥의 병 영향이 되니까. 근데 변약 양계혈과 곡지혈 연선에서 양계혈 위로 삼치 세치쳐다 양계혈에서 세치쳐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제 치수 같은 거는 이미 골도법에서 전부 공부했으니까 매치다 하는 걸 곡지에서 양계까지 매치해? 예? 여덟치? 어디서 여덟치를 배웠어? 열두치죠 열두치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의 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번에 주치는 역시 목적 눈이 붉고 또 이명 소리가 나고 계속 소리고 육혈 인후통 후통 수비동통 수종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편력이라고 하는 데는 역시 눈이 붉다든지 이명 또는 수비동통 이건 전부 수양명 대장경이 흘러가는 경매 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목적은 물론 좀 다릅니다면서도 눈이 붉다는 것은 역시 열을 치료한다 시원하게 해준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0.57에서 0.87을 직장하나 또는 사자한다 그래서 0.57 편력도 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죠. 뼈가 걸리니까 그래서 수양명경의 낙혈이다 하는 것도 꼭 아시고 그 다음번에 온유 이거 뭐 곡지 잡고 일단 곡지 잡고 이렇게 4분의 1점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되나 그죠? 이건 잡을 수 있죠. 우리 기초반에서 열심히 혈자리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라 온유 예. 온유 여기서는 온이라는 것은 따뜻하다 또는 유라는 것은 물방울제 떨어질 유 그렇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혈자리다. 따뜻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혈자리다. 옳지요. 따뜻하게 해주는데 참 좋겠네. 에? 이렇게 또 기어를 잘 돌리는데 좋겠네. 이 이름 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따뜻한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혈자리다. 그러면은 좀 냉하다든지 혈증에는 온유를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한문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석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쉽습니다. 양계열과 곡지열이 연선해서 양계열 위로 5치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몰라도 3치, 2치. 양계열 하에 그 세치처의 그 뭡니까 편력 또 두치처 더 올라와서 온유다 이렇게 해서 온유하면 또 역시 수양명 대장경의 극혈이다. 대장경의 병증 중에서 갑작스레 생기거든 온유를 확 놔줘라. 또 온유열 같은 경우는요. 뜸을 떠주면 앵간은 지통을 다 낫습니다. 앵간은 지통도. 그런데 한성으로는 지통이겠죠. 뜸을 떠서 낫는다 그러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알아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않습니다. 주치는 두통, 면종, 인후종통, 정창, 정창이라는 게 뭡니까? 정창이라는 거는, 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정? 역시? 그러니까, 종기가 났는데, 근이 백인 걸 얘기하는 거죠. 종기가 아마 났는데, 근이 백인 종기. 예. 근백이 있다는 건 알죠? 그래서 정창. 또, 견배, 산통. 어깨에서부터 등허리까지 아플 때 쓴다.
장명복통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뱃속에서 구룩구룩 소리 나는 장명이 나면서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역시 이건 대장경맥이니까 주로 대장경맥은 차가워서 많이 문제가 오겠죠. 장명 오는 거. 아래에 붙어 있으니까 하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온유혈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역시 수양명경의 극찰이다 하는 것도 입시하시고 그 다음에 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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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그대로 보면 아랫두리가 청렴하다 그죠? 청렴할 염자 또 값이 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값살염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만서도 양계열과 곡지혈이 연산해서 곡지혈 아래 뇌치에 있다 그랬습니다. 곡지혈 아래에 뇌치 즉 3분의 1 지점에 곡지혈을 중심으로 해서 3분의 1 지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두통 현음 목통 주비통 복창 복통을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0.5 내지 한치 직장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재미없는 게 혈자리입니다. 이거 참 재미도 없어.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책 읽어 나가는 것뿐이 없고 또 전 세계로 나가는 이걸 찍으려 할 게 또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책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혈자리 잡는 법 공식적인 거. 뼈와 뼈끝과 뼈끝. 그렇잖아요. 뼈 중간. 혈자리라는 건. 거의 하묘처. 그렇다면 특수한 부위는 가장 높게 솟아난 곳. 이게 혈자리 잡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것만 알고 그 주위에서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 주위에서 잡는데 사람마다 뭐 며칠차 며칠차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근육이 조금 똑같은 사람이고 이 근육이 좀 내리붙은 사람도 있고 올리붙은 사람도 있거든요. 하묘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혈자리 꼭 며칠차를 정확히 잰다는 거는 좀 그렇다. 사실 숙달된 사람들은 아 며칠차면 욕심 되겠구나 해서 딱 손으로 만져봐서 요 손 감으로 느껴야 됩니다. 감으로 아 요거 혈자리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히프 같은데 아무리 만져도 거기가 거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히프도 자꾸 만져보십시오. 또 배 이후에 등허리 혈자리 같은 경우 보면은 살만이 찐 사람은 감각이 오지도 않아. 그걸 척추뼈 치워가며 할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척추뼈가 나타나긴 않아 살찐 사람들. 바짝 마른 사람들은 잘 나타나는데 살찐 사람들은 안 나타나요. 그걸 순전히 감각으로 익혀야 됩니다. 쫙 이렇게 자꾸 만져봐서. 그럼 많이 만져봐야 됩니다. 혈자리 주혈을 쳐 여러분들 여기다 저기다 뭐 보는 것보다도 엎어놓고 엎어지면 그냥 자꾸 만져보십시오. 아가씨 것도 만져보고 아주머니 거 할머니 거 아저씨 거 할아버지 거 애기 거 뭐 해서 자꾸 만져봐야 됩니다. 손에 감각이 와야 돼. 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감각적으로 착 함몰되는 데가 느껴집니다. 착착. 그럼 많은 숙달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꼭 맥 잡는 거 똑같아요. 그다음에 상염 위가 청렴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위가 깨끗하다 아래가 깨끗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의미인지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또 양계열 거기 보면 저 위치는 양계열과 곡지혈의 연선에서 곡지혈 아래 세치의 곳이다. 그게 하렴과 상염은 한치 사이로 쪼록 붙어 있죠. 쪼록 붙어 있다. 그 밑에 보면 두통 뭐 견박, 산통. 여기서 견박, 산통. 박이라고는 건, 팔박자죠. 어깨박, 팔박, 그렇습니다. 어깨와 팔이 아픈 거. 반신불수에 또 쓸 수가 있다. 반신불수에 쓸 수가 있고, 수비. 손과 팔이 저리고 뻣뻣한 것에 쓸 수 있고, 장명복통 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하렴 상염들은 잘 안 놓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의 수삼리. 이 수삼리는 뭐 비교적 그런 좀 쓰는 표현이죠. 수삼리. 수삼리.
비교적 좁쌈리와 상대된다고 봐도 되겠죠. 수삼리가 좁쌈리와 상대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계열과 곡지열 연선에서 곡지열 아래 두 지체다. 그러니까 저기서 여덟 지서부터는 쪼르륵 있는 거죠. 한 지 사이로. 양계열을 기준으로 쓰긴 여덟 지서부터 아홉 지, 열 지, 열한 지 그 쪼르륵 있는 겁니다. 한 치 사이로 두 치까지 열 치까지는 이거 치통 협정 또 상지 불수 상지는 팔을 잘 못 쓸 때 복통 복사를 치료한다. 역시 대장경이니만큼 복 하복부겠죠. 주로 대장 분야에 있는 거죠. 하복부를 많이 치료한다. 0.8 내지 1.2치 직제한다. 이렇게 됐고. 이제, 죽으나 살아, 이를 알아야 될 게 이제 곡지혈이죠. 곡지혈. 이 곡지혈. 이 곡지혈이 참 또 기가 막힌 혈이라, 족삼리가, 하체에서 족삼리가 만병통치혈이라고 그러면, 상체에서 또, 곡지가 만병통치혈이고, 곡지혈은 뭐가 여러분들이 생각나요? 중풍, 또, 중풍시혈 중에 하나, 상관혈 중에 안 들어가고, 팔관혈이라는, 사실은 팔관혈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해열하는 데는 곡지혈이 상당히 좋다, 우리 몸에. 대추, 곡지, 합곡, 그러면 열을 내려주는 데는 상당히 좋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열을 내려주는 데, 이렇게 아시고, 곡지 한번 보죠. 줄을 구부려 직각으로 되면 주 횡문 외단과 갱골 외상과 연선의 중점이 곧 곡지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직각대에 구부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구부리느냐? 이렇게 꾸리냐에 달라. 항상 팔을 접혀서 이렇게 안쪽으로 딱 접치는 스타일로 해야지. 이렇게 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구부려서 항상 여기 선이 닿는데. 여기 보면 횡문선이 나오죠. 횡문선. 요거 끝에 곡지열로 딱 피우자고 하면 정확합니다. 곡지열은. 횡문선 단, 외단. 이렇게. 횡문선 외단이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단이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소외혈제가 되죠. 이쪽에 이 횡문선을 지점으로 해서 끝단을 넣는데 여기가 곡지혈이다 하는 것도 꼭 아시고 그 다음번에 그 그림도 나왔으니까 그림도 잘 보시고 그래서 주치는 어떤 거냐 인후종통 자 인후가 종통됐다 붓고 아프다 이런 얘기죠. 역시 붓고 아픔은 열에 의해서 올 것이다. 치통도 역시 마찬가지. 목적통, 나력, 은진, 열병 뭐 아까 해열에 아주 효과가 뚜렷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았고 상지부수, 수비종통, 복통토사, 고혈압, 전방 이렇게 미친 병에도 쓰는 것이 곡지혈이다. 곡지혈 여기까지 보면은 전부 인후종통이나 치통, 목적통, 나력, 은진, 열병 이거 전부 뭐의 병이에요? 열의 병이죠. 열의 병입니다. 이거 자 상지 불수는 역시 중풍을 맞았다든지 손을 못 든다든지 했을 때 비칠 경우도 물론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중풍 쪽으로 얘기하면 될 겁니다. 또 수비 종통도 역시 붓고 아픔은 주로 열증이고 복통 토사 토사 광란이 나서 아플 때도 쓰는 것이다. 고혈압도 일단 혈압이 높은 사람은 열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청열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나을 것이다. 그래서 곡지열은 잃어버리지 말고 딱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되죠. 열 해열을 시키는 데는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다. 해열. 여러분들 신랑이 열받거든 가서 술 먹고 열받았거든 곡지혈이라 침을 푹 찔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푹 식겠죠. 식으면 잠잠 하겠지. 예. 이제 남자들이 그래 지금 여자들이
늦게 들고 자꾸 바람기가 있어 보이면은 어디다가 집을 콱 놔줘? 잠자짜기 살그마치 곡지에다 아는 척을 탁 꽂아놔 양주가 그만 아이 따갑다고 이 성질을 부리거든. 아이 조금만 참아 잠잘 잘 거야. 그래서 열흘만 계속 찔러놓으면 나가다가 안 나와. 왜? 열이 식어버리니까. 열을 받을 게 나가. 열이 있어야 나가지. 진짜 열 안 받는데 어딜 나가. 열이 나야 풍기가 동하죠. 열이 없으면 풍기가 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안정할 것이다. 자기 말을 하시는데 곡절이 최고죠. 곡절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열을 식히는 데는 곡절이다. 이유 없이. 뭐 염증에서 오든 뭐 이빨을 빼서 열이 나든 하여간 뭐 어떤 열이든지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든 조금씩은 많이 오겠죠.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은 또 독감도 하고 목구멍에 킁킁 붓고 열이 펄펄 나는 감기 올 텐데 그때도 곡지. 하여간 열 나는 데는 곡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 그럼 이제 곡지 기왕이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보사법을 알죠? 보사법을 알죠? 공부했으니까. 그럼 곡절을 보호하면 어떨까? 보호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차분해질까요? 덜렁거릴까요? 차분해지죠. 차분해지겠죠. 그럼 사회법이면 어떻게 될까 또? 반대로 덜렁거리죠. 내가 이제 바람질을 갖고 싶다 싶거든? 곡절은 어떻게 해라? 사회지면 이제 내가 열받으니까 그냥 씩씩 그냥 신나는 거지 그냥 또. 어디 관광갈적인 곡절에다가 그냥 사법으로 치고 팍 찌르고 가. 그럼 그냥 내 몸이 흔들지 말래 흔들어지는 거죠 그냥. 곡절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곡지에 정말 열병에는 안 고치는 데 없다. 또 곡지가 중풍 치설 중에도 하나죠. 중풍 치설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시오. 그 다음번에 1 내지 1.5치 직자 한다. 수양명 대장에 입하는 것을 합이라 한다. 합혈이다 이런 얘기죠. 참고자료 보도에 의하면 전 난미 병 내에 직접 베타 뭐 연구균과 금황색 황금색의 포도상구균 뭐 저 나오는데 나 몰라. 양방병 보면 하나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양방병 보면 공부를 하십시오. 거기도 뭐 곡지와 난미혈에 침자하는 것을 사용한 것이 실험상 무슨 점이야? 맹장염에 대해 긍정적인 치료 작용이 있음을 증명했다. 맹장염 지금 수술 발달됐는데 뭐 침 맞고 고칠 사람 있습니까? 맹장염 걸리면 병원에 뚝 잘라버리고 말지.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너무 신경 쓸 거 없이 여러분들이 곡지혈은요 또 특혈로 잘 듣는 걸 하나 가르쳐드리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병에 아주 곡절이 잘 됐습니다. 테니스 엘보.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나와보십시오. 테니스 엘보가 참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안에 별대 가도 못 고치는 거 테니스 엘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잘 듣는다. 이렇게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 뼈 골병이죠. 그러니까 관을 더 치우면 되겠다. 줄여 뼈를. 팔꿈치 주자죠. 팔꿈치 주자. 또 료는 엉덩이 뼈로 그렇게 팔꿈치에 엉덩이 뼈. 팔꿈치는 뒤가 엉덩이 뼈죠 이게. 줄여. 여러분들이 주요 위치를 잡으면 줄을 구부리면 곡지혈 외에 윗부분 한치인 갱골 변선이다. 그래서 갱골 변선이다. 이 갱골 이 위에 팔꿈치 갱자 별 아이고 이게 팔이 잘 생겨가지고 참 끄네요. 그런데 목욕을 했나 어디 봐. 요 뼈 위에서 요 위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곡지혈 뒤로 갑니다. 이 뼈, 뒷뼈. 요,
곡지가 이렇게 항상 팔을 이렇게 반드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편한 대로 이렇게 놓은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한 지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곡지보다는 뒤로 조금 빠지죠. 항상 주려가 주려가요. 주려혈 연선에서 곡지혈을 아래 끝이 곧 뭐요 비누가 돼서 주려하는 거지 지금 주려 거기 그 한치차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금 빠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면 곡지혈 여기가 곡지혈이라고 그러면은 뒤로 빠져요 요 뼈 여기에 만약에 뼈가 있거든 뼈 끝에야 쉽게 해서 이 갱골 이렇게 보면 이 뒤에 뼈가 있죠 이렇게 만져보면 그 끝에 뼈끝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딘지 알아? 어딘지? 뼈끝 그래 뒤로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뼈가 있죠 여기 이거 톡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그 뼈 바로 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줬고 한치 위에다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한치 위로 이렇게 뒤로 가 이게 예. 피면요 그게 주려다 주려 그래서 주려는 주치는 주비부가 산통하고 저리고 뻣뻣한 것 연급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주로 이 팔 또 비 팔 비자 비경맥을 주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저리고 뻣뻣한 것 저리고 뻣뻣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비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증. 그래서 0.5는 이제 한치를 치료한다. 수오리 그다음에. 족삼리, 삼리, 오리, 참 좋은 거죠. 이런, 마을 이자가 붙은 거는 대부분, 어떨까요? 동네란 이름이고, 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이증이라고 했으니까, 속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그, 마을, 구름이 젖은 상황이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곡지혈과 견봉혈, 견우혈이 연선해서 곡지혈 위로 세치차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걸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놈의 형님 이러셔. 아이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려 이렇게 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선 여러분들 여기를 잡으려고 견우혈을 잡아야 됩니다. 견우혈 여기 견우혈요. 견우혈을 잡는 방법은 팔을 들으라고는 전부 드는 방향을 보면 다 달라, 다 달라. 즉각 이렇게 옆으로 아주 이렇게 들어가 안 되죠. 이렇게 직각으로 들었을 때, 예, 쫙 들어 올렸을 때, 여기에, 예, 저기가 생기죠. 숨푹 들어가는 곳. 거기가 견우혈입니다. 거기 견우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보고, 반드시 들면서 이렇게 잡아보고, 쑥 들어가는 데 놓고, 이렇게 팔을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견봉이죠. 뭐, 제일 높은데. 그렇죠. 골과 골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곡지혈까지 연선상을 잡아야죠. 이 연선상을 그 잡아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주려 하나만 빼주고 주려 하나만 뒤로 빠지고 나머지 직선상에 전부 있습니다. 직선상에 예.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건 뭐 견우혈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치는 주비 연통과 나력을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팔뚝에 그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 당긴다. 당기면서 아플 적에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맥을 피하여 0.5 내지 한치를 직자 한다. 뭐 들어가는 데까지 놓으십시오. 들어가다가 환자가 아이고 하면 뭐요? 더 놔? 그게 이제 듣기를 했다는 얘기죠. 듣기. 아이고, 뻑뻑하다, 좀 아프다. 대부분 그 침을 나오고 그렇습니다. 뻑뻑 지금, 소리 난다고 그만 입만 혼자 나. 하고 버리면, 옳지. 그게 듣기가 됐구나 하면 되는 거요. 하고 놀라면 전기 같은 게 마감이 아니라 산감이 간 거예요. 찌릿하고 가면은 온다든지. 하여간 환자가 얼굴만 찌끗하면 거기까지만 나. 거기까지만. 더 이상 놀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듣기란 상황에서 논다. 그 다음번에 이제, 비누.
이게 팔꿈치 노, 정강다리 노, 그렇습니다. 팔꿈치 노, 정강다리 노. 그래서 곡지혈과 견우혈의 연산에서 곡지혈 위로 일곱 처인 삼각근 아래 끝이 곧, 비노의 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노혈을 잡으려면은, 여기, 여기 상, 보실까? 여기 이제, 이렇게 근이 있죠, 근. 바로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 예. 여기 보면 여기 삼각, 여기 삼각근이 잘 그만져 봐. 하여간, 이 견우에서 직접 곡지혈로 직접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손상에서 여기 근에, 요쪽, 요쪽 만져보면 한 모체가 있죠, 이렇게. 근이 모여진데, 그 자리에 탁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비노. 그래서 비노는 견비통, 경향구련, 이건 모가지와, 저기 구련, 그렇게 잠을 잘못 잤다든지 할 때에도, 놓을 수 있는 곳이죠. 나력, 목지를 치료한다. 근데 이 비노혈에, 비노혈을 자르면, 이 슬통 있잖아요. 무릎 아픈 사람들이 비노혈에 대놓고 강작을 주면 상사혈로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써보면요. 이제 이런 건 비방이라고 또 자기네들만 아는 척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노혈은요, 무릎이 아픈 사람들한테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상사혈을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 잘 듣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럼 무릎 아픈 사람 하나 둘게? 비노혈에다 침꼭두덩이면 무릎 아플 일이 없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거기다 한방 만놓으면 탁 낫는다고 그러는데, 난 아직까지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인지는 몰라도 그런 혈자를 찾아본 적이 없어. 한 방에 그냥 팍팍 낫는 혈자는 없더라니까요. 비노혈. 비노 그 한번 무릎 같은 데 한번 써보십시오. 0.8 내지 1.5치 직장을 위로 사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위로 사자 하면은 이제 저기죠. 보법이 되는 거죠. 보법으로. 그 다음에 견우. 이게 어깨 앞쪽 우자죠. 어깨 앞쪽 우. 어깨 앞쪽 우. 그래서 정우는 견봉 끝 하연의 견봉과 갱골 대결절지간, 대결절지간 삼각기 윗부분 중앙이 곧 견우이다. 견우, 견을 수평으로 올렸을 때 견부의 양개의 두 개의 그 흉함처가 흉이가 에 볼록할 철 오목할 효 오목할 효 요 예 요함이 출현하는데 전방에 그 요함 가운데이다. 아까 들고 이렇게 들다 보면은 요저저 삼출경 쪽으로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앞쪽이다. 여기 견우다. 이 견우 많이 쓰는 혈자리죠. 이거 견우는 뭐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해보 그 주체 견비 연통 불수하는 것 또는 은진 또 나력을 치료한다. 0.87에 1.5치 직장은 아래로 사자한다. 수양맥경과 양교맥의 교회혈이다. 그런데 양교맥이라는 게 뭐는 혈자리요? 저 뒤에 이쁜 아가씨들 한번 얘기해 봐. 양교맥은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교맥은 무슨 작용을 하고 유맥은 무슨 작용을 하나? 다 까먹었지? 까잡으셨지? 교맥은 어떤 작용을 하고 유맥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니까 몰라요. 교맥은 동과 정을 얘기라고 유맥은 표리를 관리한다 그랬죠. 양교맥하고 교회혈이니까 뭘 움직이게 하고 뻑뻑하니 잘 안 움직여질 적엔 참 잘 듣는 자리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양교맥이 동이라고 하면 음교맥은 뭐예요? 정오게 하는 거죠, 정오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견우혈을 하도 많이 쓰니까, 이 견비통이에요. 뭐,
수교다, 뭐, 비노다, 수삼이다 하는데, 그거 다 찔리라기 힘들잖아요. 어? 그런 때, 이거, 저, 귀찮을 적에, 한, 3치짜리 침, 4치 층 하나 가지고, 견우에서 그냥 곡질을 해서 쭈루룩 찔러보면 다 되는 거죠. 요런 때 장침을 쓰는 거예요, 요런 때. 장침, 이렇게 위에서, 견우에서 딱, 이렇게, 직접, 여기로, 이게 참, 곡지를 향해서 쫙 내리 찔러세요. 잘 듣고, 그 다음번에 이 견우열이요, 여기는, 그, 견비통만 많이 쓴다고 나와 있는데, 이, 팔이 아프고 잘 못 드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이 관절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 이거 무슨 관절입니까? 견관절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써보십시오. 아, 이 견우열에서요, 여기 팍 찔러서, 여기 거골혈을 향해서 상으로 올려 찔러십시오.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뼈에 자꾸 걸려서. 자, 그렇게 한번 써보면, 앵간은 관절염, 견관절염은 견관절 주위염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제 양방병명으로. 견관절 주위염이라고 그러는데, 견관절 주위염의 앵간은 다 낫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 요거는, 두 치침이나 두 치 반침 갖고 찌르면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팔뚝의 굵기에 따라서 다르죠. 엄청 살이 찌고, 옛날 5,000평인가 백금년지 그런 사람들 같으면 한, 세 치치 갖고 찔러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꽝덕시, 그런 양반들, 아이가, 그런 사람들은 좀 길어야겠죠. 이따가 견우는 한번 장치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술 한번 해볼까요? 장치 갖고 한번 찌르는 거를 직접 한번 찔러보고 마저들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그 좋습니다. 그 견비통 아주 상당히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견우혈을 잘 찌르면은 양경맥과 교혈이기 때문에 동적인 작용을 잘하겠죠. 잘 못 움직이는 데는 잘 들을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다음에 거골, 쇄골 견봉단과 쇄골 견봉단과 견갑강지간에 뭔가 흉함, 요함 중에 신골이다 그랬었는데 이게 누가 하나 벗어놓고 가면 참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쇄골하고 여기, 어깨뼈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게,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쇄골의 연장선 뼈가 있죠. 여기서 내려오는 뼈가 있죠. 이 골창이 여기, 이렇게 올리면 뿔쑥 올리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거골입니다. 뼈와 뼈 사이. 그럼 여기라고 해서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그래요. 한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골이고, 보세요. 그래요. 그거 한번 먹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서. 한자가 틀렸어요, 거골이. 거골이? 한자가 틀렸어? 신골이라고 돼 있네. 점두개 빼보니까 거골이, 거기 거골로 돼, 이거. 그러면, 점두개 빼셔야 되겠어. 그러면은 저쪽에서 침통을 좀 한번 갖고 오십시오. 자. 이래서까지 벗어야 돼? 아니요, 됐어요. 활동만 하면 돼. 이제, 자, 우리 전부, 여기서 난로가 있는 것 같아. 이 줄이 따라오고 있게, 이걸 이쪽으로 놓자. 이쪽까지 왔네? 예? 그런 것 같고요, 뭐. 주치자리. 찍고 있어도, 자, 이제 그런데 카메라를 빼갖고 와서 여기서 찍으면 좋은데. 예, 놔두세요. 소독소음하고, 자, 앉으세요. 숨을 안 가네요. 이 양반을 보면은, 자, 견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적에, 구부렸을 적에, 직각으로 했을 적에, 횡문선이 여기 있죠. 여기가 뭐요?
곡지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딱 곡지가 딱 나오죠. 곡지열 견우열을 이렇게 잡으란 말이지. 이렇게 잡았을 적에 살이 찌셔서 잘 안 나오는데. 누르면 나. 힘을 이렇게 놓고. 왜 이렇게 힘 주실까? 힘 주지 말아요. 근육이 있는데. 여기 산물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다. 그런데 여기다 뜯었었나 보다. 근데 사실 여기보다는 이런 양반 같은 경우는 여기 일로 되면 이거 견우가 아닙니다. 요 딱 뜯은 자리 여기가 견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곡지에서 이 연선상을 보는데 아까 주료가 문제였죠. 주료가 주료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살이 찢어서 저기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만져보면 이 뼈가 나오죠. 이게 뼈 끝이 이렇게 휘어져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주료다. 아 여기야.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곡지서부터 뒤로 빠지죠. 예, 빠진단 말이에요. 예, 주료가. 그래서 이제 비노는 바로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함몰차가 있습니다. 딱딱한데 여기 쏙 들어간다 함몰차. 아? 비누 한번 넣어보지. 비누에다 물 쓸까인데 안 주니까. 그래요. 여기 놓고 그다음에 수삼류는 이렇게 너무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 밑에 한 치차쯤 수월이. 예, 그리고 이제 거골은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쇄골 이 앞에 뼈. 이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김 선생님이 방향만 이렇게 가운데 저기 카메라가 보이지 또 카메라 다 그렇게 이제 얼굴 나오는 거 진짜 그렇지 딱 카메라 해 여기 뼈와 뼈 사이가 거골입니다.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렇게 요 뼈하고 요 뼈 사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 몸이 좀 특이한 체질이죠. 딱, 딱딱한 스타일. 악마디 해갖고 그냥. 그렇게 조금 잘 나타나는 요 스타일이, 여기가 이제 거골이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장침을 가지고는, 비누를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스타치면. 거의 좀 장치를 한 3치쯤이나 하나 갖고 이거 금치만 갖고 다니시네. 이렇게 해서 비노혈을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항상 손을 이 사람들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반드시 이런 상황으로 놓은 상태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편안한 상태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 이게 비누라 볼 것 없이 이렇게 그 천피로 안 다음에 서서히 찔러서 비벼서 넣으십시오. 쭉 밀어놓으면 살이 밀려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긴 침 하나 가지고는 이런 것이 사실상 이것저것 하면은 견우혈이 역시 보시다시피 소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길죠? 잘 보이나 모르겠네. 치크시. 카메라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곡지를 향해서 그냥 여기서 내리 찔러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게, 견비, 팔 같은 건 잘 듣습니다. 이렇게. 쭉쭉. 잘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럼 곡지를 향해서 이렇게 꾹 찔러면 됩니다. 약간 삐딱하게 거기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곡지혈을 향해서 찔러십시오. 이렇게. 아이고야. 와 살이 상당히 딱딱하신 편이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봐요. 찔러서 치감이 왔지 이제. 치감이 온 거예요. 오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내 몸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자식게 찔러십시오. 요리는 이렇게 넣는 겁니다. 뒤쪽으로 하고. 이 침을 그날인 것 같아. 쫙 직선으로 넣으니까. 요것이 소위, 우리가, 그, 비, 견비 통에, 견, 어깨 견, 비, 팔비, 이 통에 잘 듣습니다, 이거. 요쪽 삼초경에서 쫙 내리찌르고, 소장경에서 쫙 내리찌르면, 세 개 경맥, 삼 양경은 다 넣을 수가 있죠. 잘 듣습니다. 나와보시죠. 여러분들, 자체를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소위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그 견관절 주위염에 찔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거울 여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로 향해서 이게 침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침첨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찔러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만만치 잘 들어가냐. 하필이면 제일 살찌장방이 오는 바람에 내가 땀나잖아 이거 세계를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눌러보면 쏙 이 근육이 들어가죠. 이건 이 손상은 딱 맞은 거예요. 여기 봐 이렇게 누르면 양쪽으로 아래에 들어가죠. 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찔러서 약간 상사자해야 되겠죠. 여기를 향해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찔르시고 이렇게 슬슬 살살살 밀어넣어서 걸리 이게 지금 걸렸죠. 뼈 아이고 주피핀이다 그랬어. 아직 더 써먹어야 돼. 아직 더 써먹어. 아니고 자신이 와 안 들어간다. 조금 더 높여 그런 거 아닌가. 아 높여 안 돼. 그 정도만 하지 마. 이렇게 해서 거울을 찔르면 견관절 주위염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거울을까지 여러분들 했습니다. 이제 거울 수양민 대장이 거울을 해서 어디로 가? 대치혈로 가죠. 대치혈로. 대치혈로 가서 동맥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혈과 곡지 합곡은 해열을 시키는데 아주 좋은 혈자리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봐요? 예. 이봐요? 예. 있어요, 이봐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